안녕하세요, 상아입니다. 오늘은 브로콜리 깨 소스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이 깨 소스는 연근 해쳐서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. 여러 가지 샐러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깨 소스고요. 브로콜리를 삶아서 찍어 먹도록 하는 거 만들어 보여드릴게요. 브로콜리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여기가 코팅이 돼서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. 씻으나 마나 한 결과가 나옵니다. 여기 식초 한 스푼 넣은 다음에 자 브로콜리는 이렇게 한 30분 이상 아니면 바쁘시면 10분이라도 담궈 두시면 좋습니다. 브로콜리 사이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브로콜리는 보기보다 의외로 벌레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흔들어서 깨끗한 물에 헹궈내시면 됩니다. 물을 좀 헹궈왔는데요. 우선 밑통지는 이렇게 떼내는데요. 껍질을 잘라내면 많이 잘라내야 돼요. 두껍거든요. 브로콜리보다 더 아삭함이 좋아요. 이렇게 두셔서 한 입 크기 정도로 뭐 집어 먹기 좋은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브로콜리는 입도 들어가도 됩니다. 브로콜리는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. 그렇고요. 이게 너무 푹 삶으면 식감이 좋지 않으니까. 자, 이제 물이 다시 끓고 있죠.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꺼냅니다. 이렇게 불을 끕니다. 브로콜리가 양이 적을 때는 헹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건져놔도 됩니다. 되는데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건져놓으면 자체 열로 조금 더 색깔이 진해질 수 있거든요. 깨소스를 만들 텐데요. 우선 통깨 4큰술이고요. 올리고당 1큰술입니다. 진간장 작은술 하나입니다. 마요네즈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. 인물은 3큰술입니다. 일단 믹서기에 돌려서 오겠습니다. 갈아왔는데요. 갈아놓은 깨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. 흡수가 완성됐고요. 삶아둔 브로콜리에 깨소스를, 이 깨소스는 샐러드 소스에 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당근이고요.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할게요. 자, 이렇게 브로콜리 참깨소스 완성했습니다.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